오늘은 마드리드 주변의 작은 산촌 마을을 찾아갑니다. 커다란 홍새가 들판을 가로지릅니다. 보니아 델라 시에라는 산촌 마을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서쪽으로 약 171km,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보니아 델라 시에라에서 시에라는 산을 의미하고 보니아는 보나 비아, 멋진 마을을 뜻합니다. 시원한 산 밑에 자리잡고 있어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황새들이 푸른 습지에서 개구리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중부와 남부지역은 상당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르네아 강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수량은 적어도 물이 구불구불 흘러갑니다. 물 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보니아 델라 시에라 인구는 작년도 기준으로 1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세가 아름답고 여름이면 시원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씩씩하고 멋지게 생긴 마을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부지런히 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방인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곳, 이곳에서는 동물도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 마을은 해발 107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한 마을이지만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중세시절 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스라이 꿈속처럼 성이 다가옵니다. 보니아 델라 시에라는 스페인에서도 예쁜 마을로 손꼽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빌라 주에 속하는 인구 1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그 역사는 제법 깊습니다. 마을의 뒷산에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이 지역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14개의 계단을 딛고 바위에 올라가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제단 위에 동물을 올리고 더 많은 사냥감이 잡히기를 기원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 이 마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24년입니다. 이 마을은 아빌라 대주교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아빌라 대주교는 이 지역에 성을 짓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중세 시절 성은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마을의 규모에 비해 제법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멍멍이도 저를 반깁니다. 마을을 안내하려는 듯 길을 앞서갑니다. 지금은 폐허로 변해가는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세 시절 아빌라 대주교는 이 마을에서 여름을 났습니다. 스페인 중부지역의 우뚝 솟은 그레도 산맥과 이 지역을 흐르는 코르네아 강이 시원한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의 관심 속에 보니아 델라 시에라는 번영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1440년에는 일시적으로 국왕 후안 2세가 이곳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15세기는 궁정암투가 치열한 시절이었습니다. 후한 2세와 신하들은 몇 달간 이곳에서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카스티야 왕국은 무슬림 세력을 몰아내고 북부로부터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도 상당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독자적인 회당을 건설하고 완전한 자급자족 사회를 이룰 만큼 컸습니다. 마을은 19세기 초까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 스페인 정부가 가톨릭 재산 압수령을 발표하면서 마을의 영광도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은 예전에 추방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인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마을은 조용한 산촌마을로 변해갔습니다. 무너진 이 성은 현재 민간인 소유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성을 구입했지만 더 이상의 투자 여력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벽으로 변해가는 성이지만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을 떠나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요르 광장으로 합니다. 커다란 돌벤치에 앉아 마요르 광장을 둘러봅니다. 마요르 광장을 꽉 채운 성당 옆에 돌 십자가가 보입니다. 스페인에서 마요르 광장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고양이와 개만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성 마르틴 성당은 15세기에 완공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겉에서 봐도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아빌라 대성당, 아빌라 대주교의 위세가 느껴지는 성당입니다. 광장의 상당 부분을 성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비들이 봄날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에 새털구름이 떴습니다. 광장에는 성당, 십자가, 분수, 그리고 제비들이 날고 있습니다.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여름을 났던 장소답게 멋진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요르 광장에서는 예전에 투어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투어 경기는 열리지 않지만 부활절이면 커다란 행진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500년 넘는 세월 이 자리를 지켜온 분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주요 건물마다 그럴듯한 문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광장에서 나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주위의 집들은 대부분 민박 호텔로 쓰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거주 인구는 적지만 여름이면 인구가 크게 증가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성문입니다. 성은 둘레가 1km가 넘고 4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성문은 사라졌고 이 문 하나만이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성문 밖 들판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100여 명의 주민 그리고 100여 명의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지만 마을은 짜임새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을 둘러봅니다. 성벽의 잔해가 예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마을은 1800년대 초 종교재산 몰수와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한 마리의 멍멍이가 반갑게 고리를 칩니다. 워낙 사람이 적은 마을이라 외지인들이 반가운 모양입니다. 홀로 피어있는 빨간 계양잎꽃이 아름답습니다. 멍멍이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착한 멍멍이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산타바르바라 우물로 향합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는 라일락꽃이 한창입니다. 색깔은 화려해도 우리네 라일락과 달리 향기는 그리 깊지 않습니다. 우물에 쇠로 뚜껑을 달아놓았습니다. 빗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돌담 옆쪽에는 우물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이 열려 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8개의 아치가 보입니다. 그 아래 24개의 돌계단을 내려가면 우물에 도착합니다. 우물에 푸르고 차가운 물이 반짝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기르지 않고 이렇게 측면의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성이 외적에 의해 포위되었을 경우에도 물을 안전하게 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중세 시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지혜가 느껴집니다. 싱싱한 포도잎이 새롭게 봄을 맞고 있습니다. 포도, 라일락, 성, 푸른 하늘, 왕과 귀족들이 이곳에서 여름을 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주어진 자연 조건뿐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중세 시절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두 번씩 땔감 검사를 받았습니다. 땔감을 위해 과도하게 나무를 자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도토리를 무단 채취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사는 도토리나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연에서 주어진 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을 채취하고 사용합니다. 주민이 떠나가는 마을, 덕민 마을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착하고 예쁜 양이와 멍멍이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산천마을 보니아 델라 시에라를 떠나갑니다.